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시장 특징, 그리고 키워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후반대에서 장 후반에 갑작스러운 하락세가 연출되면서 하락 마감으로 돌아섰는데, 장중의 움직임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오늘 오전 12시 정도까지, 오후 12시 정도까지 모습이 상당히 괜찮았죠. 실질적으로 괜찮게 움직이다가 이 12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힘이 조금 빠지면서 오후장에 크게 하락 마감으로 돌아서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수급이 유입되면서 12시까지 좋은 모습이었지만, 이 12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후장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양 시장 모두 일단 지수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했을 때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현재 나타나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앞서서 찍었던 483포인트 근처까지 내려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자, 1591포인트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간밤에 미국 증시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가 반등 계산에 의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2750포인트라고 했죠. 275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반등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잠깐만 이걸 좀 크게 놓고 다시 한번 더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포인트였는데요. 일단은 이 주봉상 일봉에서 이 작은 파동 안에서에 대한 반등은 거기에 대한 조정 파동이 한번 드러났다라고 했죠. 예, 그에 따른 부분을 보면, 자, 21,712 그리고 거기 고가가 29,568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포인트가 26,500, 24,700입니다. 26,5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일반적인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이 이루어졌고, 그 밑에 포인트가 24,700이었는데, 마찬가지로 24,700포인트를 기점으로, 자, 어때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반등이 한번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투매가 떨어졌거든요. 그럼 지금 이 투매는 이제 월봉상에서 드러나는 하단에 6,469부터 시작을 해서 29,568에 대한 하락이라고 봐야겠죠. 6,469. 그에 따른 포인트 자체가 2,750포인트입니다. 그냥 그 2,750포인트를 기점으로 지금 반등이 예상대로 일단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우리의 예상대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만 지금 이 이후에 지금 나타나는 것이 오늘 국내 증시가 크게 급락세가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적인 무한 반복이 되는 것이, 미국에 대한 지수가 빠지면 국내 지수 같은 경우에 또 빠질 것 같았는데 어느 정도 또 유지를 해주죠. 유지를 해주죠. 근데 이때 미국 지수에 대한 선물이 또다시 상승을 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아, 상승장이 왔다 해서 또 국내 증시에 대한 매수가 또 붙으면, 그 다음에 또 미국 선물 시장이 또 빠지고, 그죠? 그러면 그 미국 선물 시장에 빠지고, 밤에 또 미국 시장이 또 빠지고, 다음날 또 국내 증시 같은 게 빠질 줄 알았는데 또안 빠지고, 또다시 나스닥이 상승하면서 올라갈 것 같았지만 또다시 선물이 빠지면서 같이 또 빠져버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똑같은 패턴이 무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항상 오늘 같은 경우에도 12시까지 좋은 모습을 유지했다가 나스닥 선물 시장에 빠지자마자 또다시 시장이 또 돌아서면서 빠져버리거든요. 또 내일 나스닥 선물 시장에 또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 또 시장 자체가 또 반등이 더 올라오겠죠. 지금은 똑같은 패턴 자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일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그 주가 반등에 대한 계산에 의해서 봤을 때는 하방에 대한 자리까지 일단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횡보와 조정을 반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개별주 장세가 유지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는 시각이고, 자,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09포인트, 510포인트 정도 이 자리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 자리를 기점으로 지금 급등락이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양상이죠. 이걸 조금 더 크게 놓고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여기 하단에 있는 이 294포인트에서 932포인트까지. 자, 294, 900. 자, 이 포인트에 대해서 지금 반등세를 붙이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뭐, 여기, 이 부분을 계산을 해도 되고, 이 안에 245로 해도 510포인트, 뭐,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힘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 538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저렴한 가격대거든요. 추세가 현재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자리, 과매도 구간에 놓여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1610포인트가 드러났는데, 우리가 크게 놓고 보시면, 하단이 이제 892부터 시작해서 2607포인트거든요. 이 포인트 자체가 1550 또는 여기에서 992, 자, 그래, 1610 정도 드러나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하방 자체는 한 차례 정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자리부터는 우리가 막 무작정 급락이 또 계속적으로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 부분까지는 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자리 부근에서는 저는 조정 및 횡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대신에 단기적인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반등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시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나타나는 것이 미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한번 더 경기 부양책을 언급을 했던 만큼 좀더이 사태가 조금 끝나게 되는 순간이 왔을 때는 상당한 시장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까지 드리겠고, 지금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전 업종이 오늘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하락폭이 좀 나타났었고요. 결국엔 지금의 이 하락이 나타났을 때 여기 보시면 2월 24일부터 오늘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로이터 통신발 뉴스, 바로 베트남과 중국에서에 대한 부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스마트폰 업체들에 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뉴스가 있었죠. 그 이후부터 지금 외국인들이 상당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지금 1분기에 대한 실적 악재가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전기전 접종이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상당히 낮을 거란 말이죠. 1분기 실적이 마감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3월 말입니다.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지금 자리도 물론 긍정적이지만 말씀드렸던 이 45,000원 이탈이 나타날 수 있는 시점까지 왔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면 앞서서 우리가 인텔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반등이 한번 나타났었죠. 5월 달에 대한 저가 권역이었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이 5월 달에 있는 저가 권역에서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봐야 되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5월 달에 저가 권역이 자, 요 자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의 저가 권역도
자, 요 정도, 요 자리거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하단 자리가 조금 보이는 자리죠. 결국에는 지금 1분기에 대한 실적 악재, 그 분위기를 반영할 수 있다.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24일 이후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지금 매도를 치고 있어요. 이것은 실적에 대한 영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IT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에 대한 악재가 현재 구간에서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을 때 1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악재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4월 초 또는 3월 말부터는 저가 매수세를 우리가 유입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 실적에 대한 악재를 이미 선반영하는 거니까 그 자리에서에 대한 지지는 일정 부분 넣을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타이밍을 이제 잡아가는 게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리고 IT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1분기에 대한 실적 악재가 지금 주가에 외국인들의 매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 부분 지금 현재도 매수를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한 개입니다. 무섭게 매수를 합니다. 요 시점이 한번 바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하단에 있는 다음 주 정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기로 본다면 지금 자리 어떻고 또 좀 더 빠져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만 좀 더 미세하게 좀 더 마이크로적으로 조정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1분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제시해드렸던 그런 가격대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이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기차 관련주 유럽 시장에 대한 분석이라고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많이 빠졌던 종목군 중에 한 개가 바로 전기차 관련주예요. 지금 삼성 SDI, LG화 오늘 약 둘 다 한 9% 8% 정도 하락을 했고 거기에 마찬가지로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 또는 장비업체들 다 빠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런 업체들이 왜 이렇게 빠지는 것이냐? 왜 갑작스럽게 이런 매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시장 자체를 분석했을 때 테슬라의 주가 자체가 2019년 12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박수권을 돌파하고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이 자리를 기점으로 약 300% 올랐죠. 한 280% 정도 올랐습니다. 상당히 올랐었는데 여기 오른 이유가 뭘까? 바로 유럽 시장에 대한 확대였죠. 우리가 유럽 시장에 대한 지표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유럽 시장에 대해서 1월달 전기차 판매 대수가 상당 부분 증가했습니다. 독일도 2배 가까이 증가했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증가했고 영국도 이탈리아도 다 증가했어요. 다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연기관차가 하락을 해버렸죠. 판매 대수하고 감소가 상당 부분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유럽 시장 자체가 그럼 이 전기차에 대한 성과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2월 달과 3월 달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꾸준하게 늘어나줘야 되는 상황인데 자, 2월 달, 3월 달에 대한 전기차 판매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내연기관차에 대한 판매가 줄었을까? 내연기관차에 대한 판매는 줄었을 확률이 대단히 높죠. 하지만 이 준 부분 자체가 전기차로 넘어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럽 시장이 패닉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자택감금이라든지 또는 밖에 나갈 때 사유서를 써야 될 정도의 나라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전기차에 대한 교체 주기가 현재 드러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유럽 시장에 대한 확대에 따라 가지고 올라왔던 전기차 및 2차 전지 시장은 당분간은 조정 양상을 보일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에 따른 조정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럽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에 대한 안정권력을 집어들여야지만, 그 정도에 들어가줘야지만, 지금, 이 내연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더 반등 탄력을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고, 대표적으로 삼성 SDI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직접적으로 봤을 때, 자, 고가에 있던 이 자리, 지금 25만 원대를 돌파해서 올라왔었는데, 자, 그 이후에 지금 마찬가지로 3월 달 되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판매 대수에 대한 감소를 지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지금 이 우리가 어느 정도 차트에 대한 해석만 한다면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붙어야 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면 투매가 붙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오히려 저항 구간이 지금 돼버렸다는 거죠. 그냥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다시 한번 25만 원까지 한번 올라올 거예요. 대신에 여기에서 실적에 대한 추이를 보면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를 결정을 하겠죠. 예, 지금 과매도 구간에 이미 들어왔다. 예, 실적에 대한 안 좋은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지금 침체 국면 안에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당 부분 이 125일선을 기점으로 해서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 자리를 사정없이 깨버리고 내려와 버렸거든요. 지금 그러면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또 붙으면서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도 같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하단에 있던 이 자리 32만원대가 상당한 지지권력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 자리고요. 그 자리에 대한 반등을 한번 붙이고 난 다음에 투매가 떨어져 버릴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현재 이 자리 자체가 저항으로 지금 잡혀 있죠. 그럼 이 자리 자체가 다시 한번더 올라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이런 침체 과정에서 주가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이 다시 한번 더 확대가 되는 양상이 나타났을 때이 자리에 대한 돌파 여부가 가능하겠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멈추지 않는 개인 매수, 기관의 매도, 수급의 방향인데요. 지금 오늘 시장을 보더라도 사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외국인은 매도를 했지만 개인과 그리고 연기금 이런 기관에 대한 매수는 들어와 줬었거든요. 오늘 시장에서도 이 연기금이 매도를 쳐버리다 보니까 시장이 맥없이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거래량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오늘 거래량이 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래대금은 조금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늘었다는 것은 지금 투매성 물량이 일부 섞여서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보여드렸던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공개 방송에서 화면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개인의 신용 잔고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개인에 대한 신용 잔고가 조금 줄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조금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이 빠지면서 이제는 조금 공포 심리에 다다르게 되었고, 지금 RSI로 보더라도 지금 침체 국면 안에 들어왔거든요. 시장 자체는 조금 위축된 그런 양상이 현재 구간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조만간 수급이 조금 바뀔 여지가 저는 높다라고 봐요. 이제 다 왔는 것 같아요. 다 왔는데 그 바닥을 어떤 자리에서 다질 것이냐에 대한 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자, 저는 보유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초우량주에 대해서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 여전히 유지를 해줘야 된다. 만약에 이날 10을 샀다면 오늘 20을 사야 되고요.
만약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면 그때 30을 사야겠죠. 자, 시장은 지금부터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좀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개인의 매수세 자체가 조금 위축된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게 반대 매매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감안해서 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을 상당 부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 주가에는 반영이 될 거고요. 지금 오늘까지 봤을 때 1600포인트가 깨졌기 때문에, 자, 고가 포인트가, 자,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언제부터 빠졌었냐 하면 2600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그러면 약 1000포인트가 이제 빠졌습니다. 1000포인트가 빠졌죠. 우리가 그 2008년도 리먼브라더스 1200포인트 빠졌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감안한다면 지금 상황 자체, 지금은 이제 투자 심리에 대한 문제지, 지수는 빠질 만큼 빠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 자체가 뭐 꾸준히 하락을 하는 양상 속에서 지금 꾸준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에 따라서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요. 자, 힘냅시다. 우리가 그리고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고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길 다시 한번 더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 시장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힘내십시오.